왜 틀린가 하면 김일성은 남쪽에서 항일 운동을 했고 이 사람은 북쪽에서 했거든. 그러니까 김일성 밑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 허영식 장군이 왜 위대하느냐 하면 그 이야기에 내가 자꾸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많고 시간이 갖고 왔는데 괜찮죠? 예, 예. 뭐 바쁘신 분들은 조용히 가도 괜찮습니다. 뭐 시장님도 가시는데 사실은 이야기 이렇게 틀으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 이제 그분한테 그 구민서 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게 있는 말 그대로 할게. 구민요? 그러더니 충신도 나오죠. 역적도 났군요. 역적에는 문제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북한에 내 아내자가 그래서 내가 그 창룡이하고 아주 좀 보고 싶은데요. 좀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놈이 딱 한다는 말이 선생님 예,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첫술에 배부릅니까? 이렇게. 그 뭔 말이에요? 첫술에 배부르냐? 너하고 나하고 이번에 만났는데 내가 이번 만났다고 너한테 다 줄 거냐 이거야. 결국은 네가 잘하는 걸 보고 내가 계속 만나면 내가 너 만나게 해주겠다 이 말이야. 뭐 네가 다른 사람을 통해 보니까 평양에 가면 그 유명한 평양 면옥 있죠. 거기에서 각봉대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래서 나도 알겠습니다가 됐지. 저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저도 발부동 칠 수 있는 대로 발부동을 쳤습니다. 이게 허영식 장군이 내 가방에 있죠. 그래서 예, 얼마나 잘 났습니까? 아까 시를 낭독한데 여기도 그 광야가 나오지만 백마평원의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의 목로가 부르게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저를 높이 평가를 하느냐? 사실 탁 까놓고 얘기가 삼발전 딱 나눠주고 난 다음에 아 남쪽 이승과 북쪽 김일성 아닙니까? 응? 그쵸? 이승과는 미국 가가지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대학 따고 어쨌든 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물들었고 김일성은 항일 발치산 하다가 1942년도 되면 일본 놈들이 빗질통을 해요. 빗질통을. 빗 알죠? 여러분들 참빗 압니까? 옛날에는 이득이 많았어요. 여자들은 막 이거 많아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마다 여학생들 이거 많아가지고 막 참빗으로 착 이렇게 하면 이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바로에 넣으면 치치치 타버리죠. 네? 참빗이라고 하는데 빗질통을 한 거야. 76만을 풀어가지고 관동군 그래가지고 막 이게 헤매하니까 이 빨치산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막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소련의 A야영, B형 야영에 가가지고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소련 놈들은 그 놈들도 다 머리에 쓰는 거야. 언젠가는 우리가 일본을 이긴다. 연합군이 일본을 이긴다. 그러면 우리가 조선을 먹을 거다. 그러면 미리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련에서 교육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왜 저 거지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소련하고 같이 넘어가지고 북한에서 KTX 탄 거 아니에요. 아, 남쪽에서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잘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딱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허영식 장군은 만주에서 선원으로 넘어가자고 또 중국 공산당이 넘어가라고 안 넘어갔어요. 나는 인민을 버리고 전국을 버리고 안 간다고. 그래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감탄하고 그런 거, 이 책에도 썼지만 말이죠. 정말 우리가 기릴 사람은 이 사람이다. 정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집안이 아까 이 육사의 강야라는 시를 했는데, 이분의 그 집안이 바로 허길이라고 그 누이가 되는 분이 이번에 안동으로 시집을 갔어요. 응? 그리고 이 육사가 이 사람의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니까 허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육사가 외삼촌이 허규라고 있어요. 이건 제가 저 아까 소설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입니다. 이 양반을 따라서 만주 가가지고 이 여행을 하면서 허영식을 만난 거야. 근데 이 양반이 백마를 타고 다닌 거야. 근데 이거는 막 소설 쓰지 말라고 누가 막 그러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특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짱이었대요. 어? 특히 막 중국 여자가 여자들이 허영식 장만 보면 이 사람이 가명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희상이라고 썼어요. 이희상.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를 굉장히 돋보 좋아해가지고 어머니의 특징이 싫다고. 시자가 또 박정희하고 똑같아요. 또 재미있어. 그래서 산자, 이산입니다.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일이 될지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일제강점기에 순수하게 인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라와 교류를 위해서 피자를 피우는 사람이 누구냐? 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의 맨 마지막에 한번 읽어드리고, 본문의 맨 마지막에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서 금호산 기석 최매장 앞에 항일령장 허영식 장군의 동상이 우뚝 세워지는 꿈을 꾸었다. 경양 각지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제막식이 거행되는 동안 대한 독립 만세를 연호했다. 금호산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이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번에 장 시장님이 당선됨으로 현실화가 될 듯한 그런 감이 나네요. 그래서 정말 장 시장은 뭔가 아는 분이야. 그래서 참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구미가 받들어야 할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대단한 인물.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나는 박씨고 이분을 허씨입니다. 전혀 아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때문에 미쳐가지고 한 20년 동안 중국 공부하고 이 소설 쓰는데 정말 애썼습니다. 근데 이 소설은 지금 현재는 시중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다 팔려가지고 지금 곧 내려고 그러는데, 이 출판사에서도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본다고 막 용지도 제일 나쁜 걸 쓰고 그래가지고 1300원 이렇게 만삼천원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번에는 조금 고쳐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자존심을 위해서 조금 좋은 종이도 쓰고 그렇게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정말 한 분이에요.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거 제가 쓰느라고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뭐 하여튼 제가 중국을 압니까? 뭘 압니까? 뭐 제가 만주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주산들이 말이야 뭐 소설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그다 거짓말을 해도 그래서 공부 엄청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를 가가지고 지금 좀 십몇 년 동안 있는데 하여튼 밥 먹고 잠자고 그 시간 외에는 제가 글 쓰는 일만 전부를 했고 우리 집사람도 밥 먹을 때 잠깐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그 외에는 제가 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별 인기도 없고 뭐 그런데 이게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좋은 작품을 남겨서 또 고향에서 아 이런 아 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냥 뭐 경제 그런데 요즘 다 잘 살잖아요. 막 자꾸 막 사람들이 너무 그러더라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뭐 구미공단이 어떻다고 아이고 자꾸 너무 그러더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선생님이 그 읽어주신 그 금오산 최미정 앞에 그 허영식 장군의 기마동상을 뭐 세우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저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시웅 시장님이 왕산 기념관에 갔었고 그다음 박정희 생가에 갔었는데 그 언론사들은 모두 박정희 생가 그 가서 저라는 이것만 기사가 나왔지 그 시장님이 왕산 기념관에 가서 거기서 허영식 장군의 기마동상을 세우겠다 하는 말에 또 영상이 있어요. 아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할 때 같이 선생님을 찾아뵈러 원주까지 갔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시장님도 그 책하고 내용을 다 읽을 수 있게 그 말씀하신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또 뭐 많이 모르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홍보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궁리도 이제 많이 하는 와중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님은 뭐 행사가 워낙에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그 바쁜 와중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오셨네요. 우리 잠깐 그 인사 예 시장님 사모님이 이래 오셔가지고 인사 좀 하고 또 한마디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럼 뭐 그냥 이제 당장 그냥 그저저 시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이 들어가겠네요. 네. 그 자고로 그 백엘님의 거기 하는. 네, 저는 경북도 의원이자 장서용 시장님 사모님 그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장서용 가족 김상숙이라고 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박도생님의 말씀 중에 눈물이 들었다 쟁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이 희망하신 그 꿈이 아, 현실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열심히 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 참여해서 미력하나마 제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도의원을 지난 9대 때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의원에 나가서 한번 떨어지고 도의원에 도전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사실 민족 문제 관심이 남편과 같이 많았습니다. 경산에는 코발트 광산이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10수년을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게 어찌 이렇게 이 모신 이런 세월이 있었나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이 코발트 광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사실 예산을 확보해서 어쨌든 용역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그 강제징용인 기슈 광산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단을 모아서 제가 미해현 구마노시에 있는 기슈 광산을 우리 그 가장 희생자가 많은 군의와 안동에 있는 도의원을 모시고 그 상임 해당하는 그 도의원인 그 의성에 있는 의원님과 제가 같이 기슈 강사를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곳을 제가 연속적으로 가다 보니 그 나고야 영사관에서 제가 63명 중에 민주당은 제 혼자였기 때문에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조총련에서 나왔느냐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붕괴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참여한다면 너희들이 알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민단에 대해서 이 추모터를
조속했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를 나에게 알려줘야 되는데도 오히려 내가 민주당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나에게 묻는다는 것은 너희들 직무유기 아니냐. 제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서 사실 왔었습니다. 저는 사또 소진 선생님과 일본 역사 우리 재미동포인 김정규 선생님과 같이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분을 모시고 제가 경산 코발트 강산도 가고 해남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끝나고 나니까 일이 단절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대에서 이 해당한 상임위에서 연속적으로 좀 해달라. 이분들이 자기들이 민달에서 돈을 모아서 추모터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모터에 있는 미해현과 구만원시에서 취득세를 하고 이 자산세를 부과합니다. 자산세는 10만원도 안 되지만 이분들은 수백만원 들여가지고 투쟁하고 끝까지 이분들은 항소, 항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문제는 제가 의원을 그만두고 10대도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여기서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기슈 강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또 여기 우리 구미에 있는 이 왕의 선생님에 대해서, 왕사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조금 더 선생님이 희망하시는 일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이상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는 우리 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